예, 오늘도 체로키입니다. 헐리, 체로키 사전에 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갈러위 짓듀, 짓듀, 지알리 짓들립니다. 갈러고듀, 갈러고듀, 갈러, 걸룩. 걸룩이잖아요. 걸룩하다. 우리말에 거룩하다 할 때, 헐리 뜻이 신성한, 거룩한, 뭐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? 보십시오. 갈러. 걸룩입니다. 그 발음도 되고, 즈 발음도 되는 겁니다. 이 V 발음은 어어 발음입니다. V 발음은 갈러고띵 지알리짓들리랍니다. 멕시코 아즈텍의 나왓들 지알리짓들리 이렇게 발음합니다. ZI 또는 CH 이렇게 발음합니다. 사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. Bless 뜻이거든요. 뭐 복을 빌다, 축복을 바라다, 뭐 그런. 이거는 지금 지알리짓들리, 이거 복을 빌다, Bless, 이거 뜻은 3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.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하나의 외침인 거예요. 1인칭 주인공 시점은 그냥 지알리짓들리입니다. 뭡니까? 해가 떴다 이 말입니다. 지하자 좋답니다. 동이 텄답니다. 우리가 동이족, 동이족 할때 동이는 지하자, 지알리, 정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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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이 이렇게 바뀐 것뿐이에요. Sunrise in the morning. 자, 중국 애들이, 우리 동이족들이 그 중국 땅에 들어가 살면서 시대가 지나면서 그냥 짧게 발음한 것뿐입니다. 지알리, 지알리, 지알리오, 짜요, 짜요. 짜요가 되는 거예요. 그거다 한자음 갖다 붙여가 가유 이래가지고 짜요가 된 거예요. 일본 사람들 엔 갖다 붙여가 간발의가 됐고요. 간발의 같은 단어가 뭡니까? 잼버리 있지 않습니까? 잼버리. 엔, 엠, 이거 다 빼야 돼요, 이거. 짜요. 그 다음에 잔발이, 뭐, 잔치, 잔치라고 하는데 무슨, 뭐, 잼버리, 이거 무슨 잔치입니까, 이게? 해가 뜰 때, 그 옛날 사람들 해가 뜨기 시작할 때, 그때 완전히 막 사람들이 막 넘어가는 거죠. 해가 안 뜨다가. 해가 뜨니까 무슨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. 영어의 소스, 그 다음에 오리엔탈이 이겁니다. 지알리지뜰리, 얼리, 오리엔탈, 헐리우드 다 같은 겁니다. 엔탈, 우드. 오리엔탈의 뜻은 지알리지뜰리입니다. 해가 뜨, sunrise in the morning 이 뜻입니다. 진짜라니까요. 얼마나 지금 제가 이거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까?